너와 want it 입에 바른 소린 이제 그만할게 cause I deserve it deserve it 제가 원스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웹을 켰어요. 저는 인스타 사진을 올리고 그런 논란이 있는지 진짜 전혀 1도 몰랐어요. 근데 모모 언니가 안무 연습 하는 날에 저한테 다현아! 이러면서 막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봐야 그렇게 보일까? 진짜 그 사진을 연구해봤어요. 오늘인가? 어제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그 흑백 사진을 보내면서 다현아 이거 너냐고 사나 언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사나 언니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치? 왠지 손이 너가 아닌 것 같더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사실은 나다 나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우리 아빠가 미나 언니인 줄 알았대요. 저희 엄마도 처음에 보고 미나 언니인 줄 알았대요. 아 그게 쯔이야. 응. 내 사진 올린 거 봤어? 너가 보기에 누구 같았어? 언니 같았어. 모든 우리 트와이스 멤버들은 모든 멤버가 저 같다고, 그치? 그런 논란? 논란이야? 논란인지 전혀 몰랐어요. 나야. 나라고. 나 아니고 미나 언니, 쯔위, 사나 언니라고 했던 사람 지금 손들고 지금 서있어요. 혼나야 돼. 나를 어? 몇 년을 봤어. 아 물론 얼마 전에 이렇게 트와이스를 좋아해 주신 원수도 있겠지만 어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. 나중에 내가 인스타 댓글 확인 보니까 다현? 사나? 미나? 쯔위?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어쨌든